시작하시는 분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네. 성도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나이도 몰라요. 그래 뭐 신점인데 뭐 얼굴만 보고도 대답이 나오지. 자 이거야. 네.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정말. 아니 아니요 내가 영광이죠. 네, 아니에요. 왜 나한테 보고 싶었어?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 나이가 없다. 아, 동갑이세요. 두 가지네. 네. 응. 내가 궁금한 게 이제 두 가지. 한 가지는 이제 부모님 건강. 마지막은. 자, 우리 언니가, 언니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참 말하면 안 되니까. 네. 자, 우리 언니가 26부터의 내가 바람이 조금은 들어오면서 뭔가 한다고는 했는데, 자, 1년, 2년, 무진생, 1년, 2년 전에 그 내가 학업에 문서가 분명히 공부에도 있어서 언니가 갈 길을 갈팡질팡을 해야 돼. 네. 한다고는 뭔가를 하셨는데, 네. 그리고 나름대로는 해왔어. 몇 네. 년을. 네. 언니가 아는 게 아니야. 작년만 준비를 한 게 아니고 그 전주도, 그 전년도도, 그 전년도도 준비를 했는데 네가 속내서 네. 펜대를 놓은 지가 조금은 오래됐다라고 얘기가 나와. 이미 생각은 네. 다른 데가 있고 마음도 다른 데로 가 있는데 네. 이게 부모의 욕심인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보여줘야 되는 건지 부모님이 바라는 건지 네. 본인 스스로가 나름대로 그냥 조신하게 공무원이 된다든 아니면은 교사가 된다든 그런 거로 가셔야 되는 입장인데 네. 우리 언니가 그게 뜻이 왠지 모르게 나도 그게 하면 안정적으로 좋기는 하지만은 네. 본인이 이게 내 꿈이 맞나 이게 나랑 맞나라는 싶은 생각에 언니가 조금 많이 힘들어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맞아요. 그래서 시험을 치어 안 치어 본 건 아니다. 네. 근데 떨어졌어. 네. 그치? 네. 이게 학문에 있어서도 공부에 있어서 떨어짐이 좀 많고 네. 이게 또 미끄러짐이 좀 많아. 네. 그게 3분의 2는 공부를 했는데 3분의 1을 막바지에서 우리 언니가 바싹 마지막에 못한 게 많고 맞아. 또 미안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우리 언니가 뭘 배우러 다니셨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이 딴 데가 있었는지 네. 공부에 오로지 전념을 못했다라고 얘기가 나온다. 네. 그래서 언니가 무슨 남자친구 갖고 이별이니 괴로우니 이게 아니라 네. 그거는 아니라 그냥 내가 부모님한테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효녀의 마음을 좀 가고 싶은데 아, 네. 맞아요. 그 효녀의 마음이 내가 살아서 앞으로 가보자고 하자니 네. 왠지 모르게 내 일을 하고 싶고 내 사업을 하고 싶고 내가 공방이라도 갖고 싶고 네. 그리고 내가 금전을 그렇게 안정적인 거는 알겠는데 네. 금전을 조금 더 벌어보고 싶은 이런 게 우리 언니가 앞을 쓰셨다고 얘기가 나와. 맞아요. 그게 얘기가 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언니 딴에는 그냥 내가 부모님한테 죄스럽기는 하지만 네. 뭔가 어떤 뭘 준비하는 거야? 공무원 시험에 임용고시야. 임용고시야? 네. 임용고시를 시험을 포기할 것 같진 않아. 아 맞아요. 보여줘야 돼서라도 할 것 같아. 그러면 네. 내가 방법을 가르쳐줄게. 자 부모님 네가 우리 언니가 어떤 거에 대해서도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고 네. 그걸 가야 되는 길도 알고는 있는데 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가 취미로 가죠.
네네. 이거를 먼저 가고 그걸 못하지 않을 거야. 어차피 나중에도 본인이 내가 이걸로 가더라도 본 잡이 있으면 투 잡으로 내가 글을 쓰든 아니면 내가 뭔가 사진을 찍어서 뭐를 판매를 하든 아기자기한 걸로 언니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그 아기자기한 거를 엄마 아빠가 못 알아주는 건 아닌데 그렇게 벌어서 뭐 하나 싶은 생각에 부모님의 이제 걱정에 우리 언니가 꺾을 힘이 없어. 어떻게 다 맞아요. 무당이가 다 알지. 그래서 우리 언니가 마음이 조금은 안 좋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을 봐. 원래 올해도 학문에 운세가 있었어. 9월 10월에도 우리 언니가 제가 잘못했다. 끝까지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학리화처럼 자리를 못 잡은 게 다른 친구들은 뭐 금전적인 문제나 본인 네, 그건 잘못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 제가 그냥 네가 포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마음도 괴롭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런 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반복되는 그래서 마음을 조금 잡을 수 있는 어디에도 좀 멀리서 왔다니까 그쪽 근처에서라도 내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촛불인등 그래서 의논공론하고 상의를 해서 내가 마음이 들뜰 때나 내가 마음에 고비가 들어오고 할 때 그때 조금 상담이라도 받을 수 있는 너도 우리 언니도 뭔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조금은 필요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걸 풀어야 되는 입장인 거야. 내 말을 말 굳이 이 말을 안 해도 아 저분은 알고 있겠구나. 믿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게 큰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굿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촛불 있는 불 밝히면서도 나를 위해 좀 빌어달라고 이렇게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가 공부하고 돈 벌면서 하는데 지금도 우리 언니 딴에는 솔직히 부모님이 조금은 뒤에서 밀어는 주는 것 같다. 점점 그지. 그래서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안 좋게 얘기하면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네 맞아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한 우리 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하며 그러다 보니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원래 이거 아닌데 몇 번이나 도전을 해보고 마음을 잡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내 길이 아닌가 싶어서 갈팡질팡의 갈등을 너무나도 하고 있단다. 그럴 바에는 우리 언니야 일단 뭘 해도 저질러. 하나를 해놓고 나서 하나를 또 부업으로라도 취미로라도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본인이 이 나이야. 너 우리 언니가 운세가 내년이랑 후년까지밖에 없어. 내년 그리고 후년 9월. 근데 내년 10월이 조금은 보여 내가 봤을 때는. 거의 11월 말에 항상 시험이 1차가 있거든요. 11월 말쯤에? 음력을 우리는 거의 음력이니까 10월 정도에 너의 어떤 문서적인 게 보인다. 근데 여태까지 준비해서 억울하다 생각해봐. 조금. 그리고 죄스러워서의 부모님에 대한 상당한 마음이 들어온다 우리 언니가. 그지? 그런 게 크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가 제가 지금 아무 그런 거 없이도 구분해서 다 바로바로 나와서 깜짝깜짝 놀랐어. 그래? 그래서 조금은 나도 내가 뜻을 펼쳐보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그동안에 했던 게 너무 아깝다 생각을 하셔서 이왕이서 머리를 보여주고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서 인정받고 이거 내가 취미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나 이거까지는 내가 할게요 라고 하다 보면 언니가 언니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원래 미적이고 아기자기하고 뭔가 작은 거를 만들고 아니면 그림으로 갔든 이렇게 손재주로 가든 뭐 뜨개질을 하든 뭐 이렇게 가야 돼 뭐 임용 미용사 이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성격이 점점 들어온다. 우려염려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가슴에서 푹 하고 떨어서 내가 이왕이사 해보자. 너무 아깝다 내 스스로가.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원하는 건데 한번 그래도 내가 효를 베푼다고 생각하며 그래 부모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부모님의 연세를 드시고 보니까 세상이랑 부딪혀 보니까 그래도 공무원이라든가 뭐 교사라든가 그런 게 안정적인 직업이 낫더라 하고 본인의 길을 가라 그런 거야. 왜냐면 본인 딴에도 기대가 너무 커 부모님이. 저 실은 혼자요. 외동이구나. 그치? 이게 장남 같으면서도 장녀 같으면서도 부모님이 딸 하나 잘 키우겠다고 지금 그러는 것 같고 모든 온 힘을 다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는 부모님을 바라보니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했겠구나. 내가 진작에 1, 2년, 2, 3년 전이라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통과했으면
맞아요.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고생을 또 안 했고 기쁨을 줬을 텐데 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네. 이제 내년 되면 또 한 살이 먹는다. 네. 그러면 새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는 나름대로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 시기인데 본인은 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잖아. 네. 그러면 좀 시기적으로 늦긴 했어. 그렇지만 이양지사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를 먼저 끝내고 네. 그래놓고 난 다음에 본인의 꿈을 펼쳐서 가셔도 네. 나는 작게 작게나마 나중에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어떤 이런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네, 네. 본인이 소소하게 돈을 벌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사진 연습도 찍는 것도 좀 할 것 같고 네. 여기서 포토 포토 이런 것도 네가 사이트 뒤지고 막 이럴 것 같아. 네. 그러니 공부를 하다가 이게 생각이 나서 못하지 말고 네. 또 이거는 하는데 아 왠지 모르게 이거 뭐 솔직히 밑 안 닦은 것 같아서 또 이걸 막 못하지 말고 맞아. 마무리 안 지은 것 같아서 그러지 마시고 네. 제일 중요한 건 마음부터 잡아 첫 번째 네. 그래놓고 부모님한테 효를 하기 위해서 마무리인 척 아까워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갈 수 있어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를 말하기에 있어서 성격의 단점을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더 네. 사람들 앞에서 뭔가 얘기는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할 수 있다지만 용기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고 숙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나랑 맞나 직업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네. 왜냐하면 좀 발랄하게 바뀌어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이 딸을 당하지 않아. 이게 그런 게 있어 언니한테. 네.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본인 스스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내가 모가치라는 게 있어 자식에 네. 그러니 도전해봐 네. 내년 10월 정도 그리고 나서 내 후년까지의 운세밖에 없어 근데 내 후년의 운세는 끝바지에 후년에는 2년 후에 끝바지에는 약에 반드시 해내 네. 그래서 의자 책상 앉아서 공부 잘하셨으면 좋겠고 네. 꿈은 이어갈 거야 소소하게나마 근데 이게 지금 너가 하겠다는 이걸 앞전으로 잡을 가지시면 안 돼 네. 안 돼 취미로 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기쁨도 받고 또 이래서 또 아이 쪽으로 가요 너무 중고등학교 이런 쪽으로 네. 가지 말고 아예 초등학교 이런 쪽으로 네. 가서 이런 것 쪽으로 또 내가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해서 그렇게 소소하게 네. 아이들과도 같이 살아갈 수 있어 네. 왜냐면 드센 아이들을 못하니까 중고등학교는 가지 말고 네. 이게 초등학교 뭐 이렇게 이것도 저학년 정도에서 네. 그렇게 네. 하시면 우리 언니가 용기도 없고 그렇게 아이처럼 순수하고 순박해서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니 부모한테 효 못했나 내가 꿈은 가고 싶은데 네. 그래서 눈물 나고 걱정스럽고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단다 네. 거기에 조언 듣고 싶어서 여기 오셨대 네 맞아 지금 너무 신기했어 맞아요 맞아요야 네 정말.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어 2020년부터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부모님 중에서 네. 어머니 전에서 네. 여성계 질환으로 들어와요 여성계 질환 쪽으로 갑상선도 그렇고 좀 뭐 유방 쪽도 그렇고 자궁 쪽도 그렇고 그렇게 들어와서 또 이 관절 무릎 저희 엄마 항상 저 어렸을 때부터 몸 계속 그냥 엄마가 관절 무릎 이런 게 조금 들어와 그래서 네. 어머니가 원래는 산신의 위하고 살아오셔야 되는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천신 있고 하늘이 있고 산신 있고 용신이 있잖아 네. 거기 산신에 조금 위하고 살아서야 되는 분 중에 하나야 왜냐면 여기서도 대가 엄마가 차분하고 좋으셔 근데 이 엄마네 집안에 본인 네. 외가 쪽이 참 네네. 드세요 맞아요 참 드세요 엄마는 아닌데 참 드세요 그래서 이 여사님이 엄마가 나름대로는 자기의 어떤 끼를 숨기고 안 아플라고 애쓰고 살아오셨다 맞아요 그냥 약을 지어도 본인이 조용히 먹는 거지 막 이렇다 저렇다 막 그러지 않아 그래서 아버지랑 더 잘 살으려고 그렇게 가시고 엄마 아버지는 앞으로도 네. 한 몇 년 정도는 더 일을 하실 거야 그게 재수없다 생각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긴장 많이 하지 마라 네. 아시겠지? 네. 뭐 궁금한 거 안 물어봐도 다 얘기한 것 같아.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새서 다 들어가고 새해 복 많이 받아. 제가 진짜 와서 좀 누군가한테 지금까지 지어온 어떻게 보면 죄잖아요 마음 죄를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듣고 싶은데 그래도 용기도 없고 희망도 많이 얻어. 진짜 정신 차리고 제 자리. 가끔 전화해. 전화해서 나 무너질 것 같은데 선생님 괜찮아요 근데 바로바로 가면 못해줘 네. 그래도 용기 내 사람들과 아, 그렇게 하나하나 인맥을 사람들과 그렇게 하나하나 가야 돼 그래 용기를 얻어야 돼 처음부터 네. 내가 다가갔는데 남자친구도 그래서 못 사귀는 거야 근데 선생님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제자리도 못 잡고 그러니까
좀 정상적이지 못하죠.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이러다가 내가 혹 하고 나의 마음 알아주는 사람한테 혹 하고 넘어가며 더더군다나 우리 언니는 그런...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요. 맞아. 남자도 충분히 잘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 그러니 좀 아무나 만나지 마. 응? 다행인 걸 다행인 걸. 시 못 가지 않아. 아 그래? 못 가지 않아. 그리고 시 남자한테 좀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어. 저희 엄마는 늘 가지 말라 마시. 그건 엄마의 문제인가 그건 본인이 아닌 못 간가 보지. 그래도 네. 집안에 큰 이런 거는 없는 거는 같은데 네. 살짝 이 집안에 있어서 산에 바람이 들어왔어. 네. 그건 이제 부모님이 알아야 되는 입장인 거고. 네 맞아.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부모님한테 죄졌나 싶지 말고 잘해서 그렇게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사. 네 감사합니다. 애썼어요. 네. 농사장님.